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유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남자처럼 살아오
Thank you.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약 59절을 한 주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은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까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이 기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성령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분명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 시간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 듣는 나에게 오늘 성령님 반드시 임하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더럽에서 나고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기 두 여자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까지도 솔로몬의 지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은 창기 두 여자의 재판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기 두 여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창기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에게 아이를 각각 낳았는데 이 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 위에 엄마가 그 아이의 누움으로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9절에 이어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죽은 아이를 안고 다른 여자의 품에 있는 다른 여자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 곁에 갖다 놓고 다른 여자의 아이를, 산 아이를,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산 아이의 어머니가
보니 자신의 아이는 다른 여자 품에 가 있고 다른 여자의 죽은 아이가 자신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아가서 죽은 아이를 돌려주면서 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할 때에 서로 산 아이를 하나를 두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3장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다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에 솔로몬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열왕기상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칼을 가지고 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나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각각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나이의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이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쪼개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가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눠버리세요. 갈라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에 죽이지 말라 한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 저 여자에게 사나이를 주어라. 솔로몬과 두 창기 여자의 재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은 재판을 참 잘하는 대단히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들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성경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를 향한 각 교회를 향한 바로 나 자신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진짜냐 가짜냐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재판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솔로몬은 약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두 여자 재판 사건이 무엇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습니다. 이 39권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슨 글을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재판했던 이 창기 두 여자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교회 병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어느 곳이 있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존재합니다. 같은 밭에도
알고 계시면 쭉정이는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안에도 진짜 가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밭 산을 지나갈 때 가라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누굽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의 뜻은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창기가 있습니다. 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열왕상 3장 16절에 창기의 두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세상 쾌락에다가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다 내 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창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명예에 내 몸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에 미쳐서 거기에서 내 육체를 맡겨서 그것을 쾌락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집, 한 집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직분자가 이제는 각 기관장,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구역장 자리라면 구역장 밑에 반드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혜 젖을 먹여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그런데 직분을 받아놓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잠을 자다가 자신이 자신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질식시켜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자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이를 바꿔치겠습니다. 왜 바꿔치기 합니까? 또 죽이려고. 사람 영혼을 자꾸 죽이는 직분자는 누구를 갖다 맡겨도 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솔로몬 앞에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칼 가져와라. 이 칼이 누구 칼입니까? 솔로몬 칼입니다. 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있습니다. 칼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칼 마지막 때 오늘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알곡 죽정이 진짜 가짜를 어떻게 가립니까? 말씀의 칼로 가려버립니다. 말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칼 같아 됐을 때 진짜 가짜가 확연히 드러나버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알곡 죽정이 가려냅니다. 진짜 가짜를 가려냅니다. 말씀을 갖다 대면 반드시 그것은 극명하게 드러나버립니다. 가짜는 어떤 자일까요? 가는 데마다 쪼갭니다. 가는 데마다 찢어댑니다. 가는 데마다 갈라버립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 개 맡았습니다. 목이 부르실 것 같습니다. 세 개, 네 가지 직분 받아놓고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교회에서 내가 이 가짜 자리에 서다 보니 주의 종과 성도 관계를 내가 들어가서 갈라버렸습니다. 찢어놓습니다. 갈라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마세요. 가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억울한 소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교회가 갈라질 수가 있고 오늘 이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된 그 사람에게 나는 상처 준 적 없습니까? 갈라버린 적 없습니까? 마음을 찢어놓은 적이 없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재판 사건에서 본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전부 갈라놓고 사람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이 모습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을까요?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으로 찬양한 데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을 조명합니다. 이대로 2016년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15년도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끊을 것은 끊어내고 잘릴 것은 잘라지게 하여 주셔서 새 삶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한국교회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진실한 진짜 같은 오늘 사나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할렐루야.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가짜야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옮겨갑니다.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기 잡는 사건입니다. 이 고기 잡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랬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히 고기가 많은지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졌을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찢어진 이 그물 고기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 똑같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숯불에 생선을 얹어놓고 구워서 도십니다. 하나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내, 내가 너 아내. 하나 되는 사람,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그 물고기를 보게 되면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물고기를 성도를 비유한다면 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교회는 오늘 이런 물고기 같은 성도를 많은 교회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많은 물고기에 딸지라도 찢어지는 그물은 다 버려버립니다. 찢어지는 그물 속에 물고기는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그 이후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때에 주님은 그 그물 고기 찾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만난 그물, 찢어지는 그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만난 이 그물, 이 큰 물고기는 주님께서 불에 구워서 드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어떤 사건을 거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서 육이 죽으시고 난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부활입니다. 오늘 내게는 과연 부활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큰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지지 않는 건물의 고개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부활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나는 내 육이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나는 죽어 우리가 장사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는 부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찢어지는 건물의 고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합니까? 내 육이 죽고 오늘 만난 이 건물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큰 물고기 같은 성도가 되면 그 교회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찢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찢어버립니다. 사진급시 찢어버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옮겨가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로운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로운 모임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싸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편당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편당이 무엇입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랬을 때에 성경은 놀라운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 마십니다. 떡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쟁합니다. 편당합니다. 이 사람은 성찬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떡을 먹을 수가 없으면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찢어버리는 사람들, 교회를 전부 갈라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 내가 말썽을 일으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중간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살을 지나갈 때 가라지를 보았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염려하십니다. 마지막 때 가서 주님께서 가려내시고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오늘 분쟁합니다. 탄당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큰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기 몸을 살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따라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죄사함이 없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분쟁하지 마십시오. 편당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염려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어떻게 맡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하고 역청, 역청은 카타르 기름입니다. 나무와 기름 가지고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리켜서 보험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잣나무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방주, 오늘날 교회의 제목이 됩니다. 그 제목은 어떤 제목일까요? 잣나무의 특징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이 잣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 올라갑니다. 오직 하늘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곧게 올라가는 오늘 시대 잣나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은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팎으로 발라라. 기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잣나무 같은 성도가 오늘 성령으로 오늘 방주를,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를 지어나가는 제목이 오늘 잣나무 같은 성도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대못질하지 말자. 딱 크게 하세요, 못질하지 말라. 크게 하세요, 방망이질하지 마라.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방망이질하지 마세요. 전속에서 무엇을 말하니까, 방망이는 뭘 하는 것입니까? 두들기 패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망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피망을 들게 만듭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에 방망이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들겨 팹니다. 사람을 매장시켜버립니다. 도끼는 뭘 하는 것인가? 찌그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강하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철련장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철련장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세상 새 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는 잣나무와 역청으로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성경 강좌기를 성령 받았던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계속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찢지 마세요. 사람 관계를 갈라버리지 마세요.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것은 천국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모인 곳은 지옥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오늘 주님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가는 것마다 화평을 심으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2016년도는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목사님 편에 가까이 서 있는
진실한 참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살아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 땅에서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벨을 죽인 후에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유리한 자가 됩니다. 유리가 무엇입니까? 방랑자입니다.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한 곳도 인생이 정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시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노시라는 땅은 그 이름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유랑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정착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할만 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저주받은 인생,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비하는 아벨을 죽였던 자입니다. 갈라뉘어 버렸습니다. 형제관계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삭을 희롱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4장 30절은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역시 신약 성경에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련의 사건들은 가인, 이스마엘, 에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담을 쌓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내게 예물 드리라. 예물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땅에 묶인 것부터 먼저 풀어라.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르드개라는 사람을 죽이려 했을 때 나무에다가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할 때 하만이 자신이 만든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죽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비판치 말라. 비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내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려도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헤아린 대로 계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셨습니다. 이미 세심 받으셨습니다. 우리 읽을 동안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무속에 집어던졌을 때에 여기에 성경 강조합니다. 집어던지려고 한 자가 불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해치려고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그 가족들 전체가 사자굴에 대신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속에서 살아나왔는데 대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대신 들어갑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왕이 스스로 사무엘상 31장 4절은 칼로 자결해버립니다. 자신 스스로 자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 팔았습니다. 은삼십을 팔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일련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비극적인 인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죽였던 그 아벨의 피소리가 죽음으로써 내게 호소하고 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다면 내가 그렇게 상처 주었고 내가 죽여버렸던 그 목사님,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망가뜨렸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의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저도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던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 말 한마디 무심코 던져버렸던 그 말 한마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박아버렸습니까? 노아 방주에 하나님 주셨던 이 제목 잣나무 역청밖에 없는데 여기다 대못질 한다면 나무가 쪼개지면 전부 가라앉습니다. 같이 침몰해버립니다. 그 타고 있는 배에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못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못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갈라집니다. 찢어집니다. 쪼개져 버립니다. 물이 섬에 들어와서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지금은 화평의 소리, 화목하는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찢어지는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내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싸매 주십시오. 이 시대는 서로 싸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느 곳이 가든지 솔로몬이가 두 여자 재판 사건에서 산나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